안녕하세요. 자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제가 오늘의 게임은 로테이팅 브레이브. 이렇게 뭐 2D 게임 같은데 한번 무슨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게임이고요. 일단은 키 설정을 해줍시다. AT 요거는 K. 자, 이렇게 점프 움직이면서 스킬 셀렉트 아퀼라 차지 10 팔콘 슬래시 웨이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오, 이거를 꾹 누르면은 이건 뭐지? 코스트 1, 캣 아이, 어택 웬 점프, 헬스 플러스 1, 웬 레벨. 지금은 안 되나 보네요. 이런 게 있고, 가방이 있고, 게이트가 있다. 오픈 더 게이트. 뭘, 사냥을 계속 나가는 건가? 레벨 1-1. 움직이면서,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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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계속 이렇게 돌면은 되는 거, 아! 아, 이게 좀, 그게 있구나. 오!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냥하는 게임인 것 같네요. 오, 약간. 오, 야! 아, 왜? 부딪히는 거야? 오, 아, 뭐야, 왜? 위험한데? 한번더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뱅글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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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지 돼가지고 막 아래로 발사하네? 어우, 야, 죽겠다! 죽어야! 오, 뭐야. 뭐야, 게임 화면이 왜 돌아가? 갑자기 게임 화면이 돌아가는데? 와, 이거를 설정을, 키 설정을. 와, 이거 뭐야? 갑자기 화면이 돌아가는데요? 이거를 와, 이거 신세계인데? 화면이 돌아야 될 대비해서 새롭게 좀 이렇게 해놓읍시다. 화면이 돌아가는 그것도 있네. 근데 녹소하면 안 돌아간대? 아이씨, 녹소하면 안 돌아가면은 그냥 이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 죽었다. 이게 화면이 돌아가네. 신기하네. 어택 웬 점프. 화면은 돌아가는 게 신박하네요. 처음 해보는데. 데일리 보너스. Get 4 key. 데일리 보너스는 뭘까? 왓치. 아, 광고. 오, 야야. 근데 이거는 뭐 무슨 게임이야? 광고를 봐서 게이트를 키를 얻을 수가 있다. 아, 하루에 키 이거를 여는 게 제한돼 있구나. 아, 이게 한번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아씨, 뭐야?
횟수 제한이 있구나. 땅에 한번 닿으면은 이게 초기화가 되고. 와, 저 푸 쏘는 거 개멋있어. 차지가 되는 건가? 신기하네. 횟수, 아이. 이게 차지가 되네, 차지가. 자, 이제는 바꿔서. 아, 근데 이게 화면을 좀 돌려서 해야 되네. 아, 이거 왜 계속 붙이는 거야. 어렵네, 게임이. 아, 이게. 오, 이게 화면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진동. 화면이 자동으로 안 돌아가네, 이게. 어우, 확실히 게임이 좀 까다롭네요. 컨트롤을 요구하는 게임은 확실히 좀 까다로운 것 같아. 다시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알아서 공격을 안 하는데? 알아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공격을 안 해요, 알아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진짜로. 저 맞으면 안 되죠? 저 포 같은 애가 상당히 좀 위험하네요. 좀 포가 에바예요. 에바 참치예요. 저런 거 맞으면은 애초에 손해만 보니까. 아우, 야, 왜 맞니? 그렇죠? 이렇게. 아우, 야, 키 바뀐 거 헷갈려 죽겠다. 자, 이렇게 진행 방향이 바뀌고. 아, 이거 좋아. 쳐주고 넘어가고. 좋았어. 와, 이제 거꾸로 돌아가? 야, 게임이 뭐 이래. 야, 아! 화면 회전. 이거 멈추고 화면 회전을 하자. 아, 녹스가 화면 회전 기능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화면 회전 어디 갔어? 화면 회전. 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화면 회전이. 아,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는 모바일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겠네요. 녹스로는 못하네, 이거. 녹스로 하면은 까다롭다 못해서 거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키 설정이 되어 있나? 아, 이거 돌아가 버리는구나.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그러면은 다시 화면을 돌리고. 야, 극한 게임 아니야? 극한 게임? 미쳤는데? 야, 이거 어떡해? 이거를 ZC M.
아! 개 헷갈려, 이거. 미치겠어, 뭐. 어떡하지? 이거를, 여기를 Z, 여기를 C 해야겠다. 좋았어. 저 혼자 극한 난이도 하는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맥스 헬스. 맥스 헬스 높이고, 어택 왼 점프. 스포너 블래스트의 내념이 컬 블래스. 이거. 코스 1이네. 나가지 뭐. 스킬은 지금 이거밖에 없네요. 오픈 게이트. 아. 아! 아! 그렇지! 아이, 뭐, 저걸 왜 부딪히는 거야? 좋았어, 다음. 여기까지는 완벽하죠? 화면이 돌아가네. 세상에. 이해할 수가 없네. 어렵다. 확실히 이게 좀 어렵네. 게임이 많이 어렵네요. 좋았어요. 다시. 아, 이게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오반데? 아이템이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되구나. 야, 이거 거의 다크소울급 게임 아니냐? 요리조리 피해서 리셋 내려가고 여긴 빨리 내려갑시다. 좋았어. 그 다음은 여기죠. 뭐야? 아니? 뭐한대요? 뭐지? 숨겨진 검인가? 이 검은 내가 아직 뽑지 못하는 검인가? 메모리. 오, 이런 스토리도 숨어 있네. 야, 머리가 사라졌다. 기억 같은 게 있구나. 숨겨져 있는 이런 요소도 있네요. 여기도 있다. 샵. 500골드. 스폰. 아, 이거 보려면 목 돌려야 돼. 아, 저 개차신다. 아, 미치겠네. 여러분이 보기 불편하시죠? 저도 보기 불편해요. 아이씨, 왜 맞는 거야? 참, 모바일 게임은 이게 좀안 좋네. 그다음은 다시 ZC. 뭐였더라, 키가? 리줌. 아, M이었지? 천천히! 천천히! 아래 떨어지면 죽는구나. 아래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저거 서서히 올라오는 건가? 진짜 어렵네. 컨트롤만 제대로 됐어도 할 만할 텐데. 미친 게임이네. 오픈 더 게이트. 진짜 이렇게만 보여도 할 만했다. 인정? 인정.
아주씨. 아저씨. 어? 샵. 한번 사볼까? 안 사지네. 500S가 뭘까?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저 왜 맞니? 이해할 수가 없게 좀 많네. 레디 포 로테이트. 여기는 어? 거미 뽑혔어. 거미 없어요. 어디 갔지? 아까는 거미 있었는데? 뭔가 스토리적인 그런 건가? 아하, 저거 맞으면 안 되지. 어, 근데 체력이 다시 돌아왔네? 이게 스테이지를 넘어가면 체력이 돌아오는 건가? 그런 건가? 아닌데? 엠. 여기로, 여기로. 요것도 차근차근 해봅시다. 천천히 하면 되겠지, 뭐.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안 기모지. 그렇지. 그렇지. 저거 잘하고 있어. 적응 잘하고 있어. 좋았어. 이들이 아무리 거꾸로 해봤자 나는 적응을 할 것이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하하. 그렇지. 아, 아 오반데. 아, 좀 저거 맞으면 좀 오바했다. 바뀌었다. 와. 바뀌었어요. 다시 이걸로. 그렇지. 메모리. 어? 잠깐만. 늘었다. 기뻐요. 그런데 슬퍼요. 뭔가 교황이 됐어. 공물을 바쳤어요. 아, 여기 들어오면은 체력이 차는구나. 아, 스토리가 더 이어져 있네요. 뭔가 숨겨진 스토리가 있네. 이게 엔딩이 있나? 와, 저 미쳤다. 너, 내부 뭐야? 새로운 적들이 나왔어요. 비켜라! 여기는 샵. 헬스 플러스 2. Get full health. 이거 하나 삽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도 고개 돌려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고개 돌려서 보세요. 사람이 생겼네요. 이해할 수가 없네. 다시 갑시다. 위험했어. 자. 다시 내려가고. 어?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렇지.
이게 좀만 간만 잡으면은 할, 안 하네. 근데 방심하면 안 돼. 언제 맞을지 몰라. 이게 언제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봐봐. 이거. 와, 포를 저렇게 쏘는 애까지 나오네. 아, 이제 어렵네. 아, 무시하고 빨리 내려가는 게 답이긴 하네. 이것도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 조심해야 됩니다. 좋았어. 플러스 2. 다시. 2-3까지 왔다. 조심합시다. 여기는 초기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땅바닥에 그냥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초기화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샵. 뭐 사야 되냐? 스포너 블래스트의 에니미 컬업스. 스킬 차지, -3. 인크리즈 어택 레인지, 어택 타임, -2. 스킬 차지가 -3. 이거 사볼까? 뭐, 살 때마다 사람이 나오네. 빨리 넘어갑시다. 여기 많이 있어봐서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많이 있어봐서 좋은 게 없어요. Running? 뭐야. 뭐야, 보스야? 와, 뭐야! 뭐 어쩌라는 거지? 저 공격하라는 건가?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피하라는 건가?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답도 없이 피하라는 건가? 야, 일단 피해볼게요. 보스가 있네. 오바자노.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공격하라는 건가? 이해할 수가 없네. 스킬 뉴. 새로운 게 열렸다고 하는데 뭐가 뉴야? 뭐야? 팔콘 하이 스피드 차징 앤 슬래시. 엥? 백. 선스톤 스포너 스트림 웬킬. 아이템 같은 거 있고 뭐 가봅시다. 가보면 알겠죠. 보스를 잡으라는 건가? 신기하네. 이해할 수가 없네. 뭐 새로운 게뭐 추가가 됐네. 아이템을 사서 그런가? 아, 얼탱이가 없네. 와, 뭐야 방금. 아, 뭘 사면 저렇게 추가가 되는구나. 와, 멋있다. 보스는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이해가 갈 수가 없네. 보스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메모리 봐주고 체력 채워주고. 와우, 멋있는 거 봐라. 아, 왜?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답인가 봐.
아직 안 넘어갔구나. 미안. 와, 뭐야. 스킬 깐지 오지는데? 아! 와, 뭐야. 와, 기초로. 메모리, 메모리. 아, 샵이네. 아, 이건 모르겠다. 비싸고. 뭐야? 패스, 패스. 아! 아, 여기서 죽을 게 아닌데? 그니까, 샵에서 아이템을 적절하게 좀 사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맥스 헬스. 맥스 헬스를 샀는데, 맨 처음부터 맥스 헬스를 안 눌려주면 어떡해. 이것도 그니까 좀 처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꼼 아 진짜 씨 이걸 처음에 잘 꼼쳐가지고 하라는 거네. 처음에 아이템을 살 수가 없잖아 이거. 이게 멋있긴 하네. 자, 교대하고 넘어가서 체력 채워주고 넘어갑니다.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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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아! 아, 저 포 쏘는 거 진짜 개우와야. 저 왜 맞아? 아! 정말 짱나네요. 정말 열받는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자, 뱅글뱅글 돌고. 올라가는데 짱이네. 아, 개멋있어. 아, 이거 좀 깐지나네요. 깐지 오진다. 이거는, get full health. 풀 헬스. 그니까 이 여자가 새로 생겨요. 아이템을 사면은 신기하네. 무슨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좋았어요. 그 다음 판 여기서 메모리 읽어주고 공물 바치는 것 같지 나왔죠? 아! 저 보스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야기가 좀 힘드네. 보스를 그냥 피하라는 걸까? 상점 가서 뭐 살 수가 없네. 돈이 없어서. 짜자자자자자자.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빨리 지나가고 짜자자자자자 다시 내려가고 첫 번째 판 같은 데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 얘 초기화도 제일 힘들고 여기가
땅바닥 이것도 보면은 제대로 이걸 해야되고. 아 벌써 3칸 나갔네. 아 어렵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메모리 없나? 아, 두 칸으로 힘든데. 아, 저 진짜 포. 포 개 짜증나네. 체력 좀 채워주실? 체력이 없다, 야. 아, 얘 보스인데, 이제. 저 어떻게 잡지? 피하고 울 때 한번 공격해봐야겠다. 어? 공격된다.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아! 더블 패턴 싫어하냐? 아 오바네.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네요. 아 뒤졌다 너. 뒤졌다 진짜. 가만 안 둔다. 팔콘 펀치로 조진다. 백에서 어택 파워 업. 어택 파워 업. 뒤졌다. 문 열어. 야,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빨리 가는 것보다 진짜 안 맞는 게 중요한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몸살이면서 안 맞는 게 진짜 중요한 게임이에요. 쟤랑 일직선에 있는 위치가 제일 위험해. 쟤 포랑 일직선에 있는 위치가 제일 위험해요, 진짜로. 메모리. 다시 가지고. 아. 아! 뭐야? 오바치네. 이거 좀 사가야 되는데. 돈 모아서 사갑시다. 아. 와, 이거 뒤로 못 가게 해놨어. 와, 오바야, 씨. 아, 샀어야 되는데. 아, 이 밥 망했다. 벌써 독감 까였네. 뭐야? 왜 다시 여기로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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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지? 진행 방향이 다른데? 샵. Get full health. 어쩔 수 없어. 체력을 샀어야 됐어. 체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체력을 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조건 죽여가지고
최대한 죽여야 돼요. 최대한. 최대한 죽여서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서 아이템 사야 돼. 아이템. 아, 저 맞을 것 같아서 안 뛰었는데. 자, 메모리 좋아요. 좋았어. 잘 넘어가고 있어. 좋았어. 잘 넘어가고 있어. 좋았어. 잘 넘어갔어. 오!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와, 미쳤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아, 미치겠다, 저거. 저 볼 날려대는 게 제일 싫다. 샵 가서, 헬스 이거 사야 돼요. 헬스 관련된 걸 사야 돼. 와, 진짜 죽겠다. 와, 위험하다, 위험해. 진짜 위험해요. 아, 저 왜 많이 해? 아, 미치겠네. 아니, 저걸 또 왜 맞아? 아, 싫어. 어허, 보스까지는 잡고 싶은데. 보스를 한번 제껴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가방 가서, 맥스 헬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어라, 맥스 헬스. 진짜 한 번만 껴보자, 한 번만. 한 번만 보스 잡아보자. 보스 저거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천천히 해서 돈 벌어 갑시다. 아, 저것들을 다 때려잡고. 여기가 샵. 이렇게 초반에 샵 줘봤자 뭐 할 게 없잖아. 아, 저 왜 맞아. 아, 열받아. 메모리 봐서 체력 채우고. 갑시다, 빨리빨리. 여기가 왜 나오지? 이게 아까는
맵이 이렇게 안 됐었는데. 뭐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나만 기억 혼란이 오는 건가? 다시 왜 맵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아! 상점. 아! 돈이 모자라네. 세상에. 아이템을 사야 되는데. 아이템이 직관일 텐데, 아마. 아니, 이런, 제. 뭐, 상관없어. 어, 최대 체력 늘었다. 왜 7이지? 이건 또 모르겠네. 왜 또 7일까? 어, 체력이 많으면 좋으니까요. 나쁜 일도 아니고. 올라간다. 너무 이거 익숙해진 거 아니야? 야. 스킬 차지 마이너스 3. 이거. 아, 포 좀 그만 쏴라, 진짜. 포땡이 진짜 부숴버리고 싶네. 아우, 그래도 여기 비교적 안전하게 넘어갔네. 보스맵이죠, 보스맵. 어, 보스 진짜 찐든다. 와, 개빨로. 역시 차지를 산 거는 답이었어. 금방금방 넘어가네, 이게 보니까. 좋았어, 보스. 보스 개찐다. 이리 와, 보스.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좋아. 어접 찌끄레기 같은 자식. 아, 빨리빨리빨리. 오라고. 아! 아! 개빡치. 아! 아, 첫박지. 아. 아, 좀 타이밍 좀 늦게 잡아야 되네. 너무 빨리 잡는다. 좋아. 뭐야. 아, 가운데도 쏘네? 아, 패턴이 있구나. 천천히 가면서 다섯 번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잡겠지. 빨리 빨리 와라. 허섭 보스 주제에 왜 이렇게 막 안 죽는? 응? 뭔데?
왔는데 왜안 와? 그렇지. 아, 화접 같은 자식.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아유, 별것도 아니게 어디서 깝죽깝죽 된, 응? 어디서 깝죽깝죽 되는데? 응? 너는 별것도 아니야, 임마. 그렇지! 아, 이게 뭐지? 발라버렸죠? 화접 같은 자식. 짜져. 에휴, 저 허접 같은 자식.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 뭐야, 자폭한네야? 오반데? 아. 와, 뭐야? 와, 어렵다. 이제 완전 어렵네. 와, 달라드네. 상점 가서 스포너 스트림 인크레디블 타임 어택 파워업. 어택 파워 됐어요. 그거보다 기억을 좀 좋아. 기억. 자, 놀러가고 와서 무기가 돼서 공으로 바치는데 남자는 검을 들고 싸워요. 무슨 내용이지? 그럼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지. 와, 진짜 개판이구만, 개판이야. 아, 저 날리는 거 진짜 개극혐이다. 너무 극혐이다. 괜찮아요. 어차피 체력은 다시 차기 때문에. 아, 저 부딪히는 거 씨. 이게 진짜 모바일 게임 퀄리티가 아닌 것 같아. 해보면 Increase the collect range, all time, all enemy when get hurt. 이거 나쁘지 않다. 네가 상처 입었을 때 모든 적을 없애버린다. 좋아요. 4-1. 와, 뭐야? 와, 오버한데 저거? 와, 뭐냐 이거? 이제 막 가면 안 되겠다. 보고 가야겠네. 미쳤다. 아, 난이도 봐라. 여기까지 오니까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구만. 와, 난이도 어려운 거 봐라. 미쳤네. 미치겠다. 어떻게 하냐, 이거. 아, 미쳤는데? 어떻게? 체력이 몇 개가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상점, 상점. 와, 개 무서워. 풀 헬스. 아,
어택 앤 점프, 스포너 블래스트, 프레스? 아니요, 프레스는 오바고. 점프할 때 어택한다. 스포너 블래스트. 이거 한번 써봅시다. 아, 오버한데. 큰일 났다. 제발, 제발. 석판. 유 석판. 그렇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싸우고, 삐시팡. 멸망했어. 그녀를 찾아서. 오지 마, 오지 마! 저거, 어떡해. 아니야, 샵! 스포너 스트림 웬 킬, 어, 에너미. 인크리스 어택 레인지, 어택 타임, 마이너스 2. 이거. 거의 고슴도치인데? 고슴도치 타임! 와, 개 무서워. 잠깐. 뭐야? 보스야? 저거 어떻게 잡어? 뭐야? 맞짱뜨라는 거야. 뭐야? 저거 어떻게 잡어? 얘들은 상당히 불친절하게 뭐 잡는 방법도 안 알려주고 나 알아서 잡으라는 식인데. 어떻게 잡으라고? 어떻게 잡으라고 이것들아.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뭐 내가 잡든 말든 하지. 아, 어이가 없네. 이걸 어떻게 잡나. 자, 5-1까지 왔네요. 5-1이 끝인가? 콜렉트 4 인 이그노럴 콤보. 뭐지? 그러면은 이게 더 강력해진다는 건가? 백에서 이게 진짜 좋네요. 인크리즈 레이지.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저 보스는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네. 아, 두 번밖에 근데 공격을 못하네. 레인지가 늘어난 대신. 아, 이게 안 좋구나. 레인지가 들어가면 이게 안 좋구나. 근데 레인지가 늘어난 게 좋은 것 같은데. 스킬이 뭐지? 스킬이 아깝게 나은 것 같은데. 벽화 봐주고 넘어갑시다. 그냥 무적인가? 무적인 것 같네요. 샵에서 콜렉트 레인지. 야, 이거 거의 탑블레이드 아니냐?
개좋은데? 탑블레이드인데 탑블레이드? 고고 탑블레이드. 자 가서 맥스 헬스 플러스 2 어택은 점프 헬스 플러스 2 레벨 클리어 이거지. 저게 엄청 좋네요. 클리어 할 때마다 플러스 2 되는 게 짱 좋아. 아, 씨. 안 돼! 아, 다시 시작해버렸네. 아, 개 같은 거. 아, 개 같은 거.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니까, 아,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 탑블레이드 즐기고 있었는데, 아, 근데 이거 범위 2 증가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하네, 확실히. 확실히 이 범위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범위랑 이거를 좀 조합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핸드폰으로 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돌리면서 해야 되나? 그러면 좀 아쉬운 게임인데. 상당히 재밌긴 하거든요? 게임 재밌어요. 약간 어려운 게임 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억지스러운 어려움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려움이라서 게임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시 아하 마지막 안 되는데. 무다실까지 온 제가? 아하, 씨. 당점. 어택 파워, 풀 에이스. 어쩔 수 없이 풀 에이스 사야죠. 잠깐만. 또 살 수 있어? 어, 또 살 수 있네? 어택 파워. 알라라. 어택 파워. 아. 어이씨, 빡치네. 자, 이게 좀 그거랑 더불어서 써야 된다니까. 그 레인지 증가랑 써야 돼요. 그냥 쓰면 이게 별로 안 좋아. 보니까. 이거 완벽 클리어 한 사람 있을까? 나는 클리어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아까가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그 보스 클리어 방법만 제대로 알았으면 아마 클리어 했을 것 같아요. 샵에서 이거 무조건 저건 필수네. 스테이지 클리어할 때마다 체력이 추가해주는 건 진짜 필수, 필수. 없으면 개고생합니다. 좋아요.
저게 뭔 스킬일까? 난 스킬이 뭔지 모르겠네. 스킬 차지 마이너스 3, 맥스, 어택 퀸 점프. 이거 한번 써보자. 아, 점프하면서. 아, 이게. 아. 아, 평소에 점프하면서 맞던 거 없애주는 거구나. 좋네. 뭐 사야 될지 이제 알겠다. 얘 대충 뭐 사야 될지 감이 오네요, 살 때. 어떤 게 짱 조합이고 그런지 알겠네. 생각해보세요. 어택, 저거 어택 점프랑 저거랑 섞어놓으면은 개사기 아닙니까? 이거는 뭘까? 궁금해서 사봐야겠다. 이번에는 좀 알아가는 걸로 해봐야지. 근데 보스네. 아, 스트림. 아야야,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이 보스는 뭔지 알겠는데 5-1 보스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걘 도대체 뭘까? 얘도 잡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어허, 빨리빨리 와라. 아! 아, 저것도 없앨 수 있구나. 아, 안 맞는 거 봐. 와, 개짜증나. 아이씨. 아, 저 패턴이 사라지는구나. 바를 거 없으니까 저 패턴이 많이 사라지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거 더 빨리 깨는 법이 있네요. 그렇구나. 알겠다. 방법이 다 있네. 패턴 스킵이 되는구나. 아, 그럼 왜 몰랐을까. 스트림이 보니까 아래까지 이거를 내려 찍는 거네. 더 범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애들 더 많이 죽는 거고. 큰일 났다.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큰일 났는데. 상점을 가야겠는데. 에이, 상점, 에이, 에이. This dangerous, dangerous man, yeah. 3-2. 좋았어, 벽화. 좋아요. 상점. 상점. 어택 레인지. 좋았어. 콜렉트 레인지? 아니야,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거야! 좋아. 이거야! 대충 각 나왔다. 체력만 이제 좀 올리면 되는데. 이게 훨씬 낫죠. 어, 이게 훨씬 낫지. 저기 가는 게 훨씬 낫지. 아, 저 씨, 뽀싸대는 거 진짜. 자, 맥스 헬스. 스킬 차지 마이너스 3. 맥스 헬스. 맥스 헬스가 낫지. 무적이구나. 아, 그렇구만. 그럼 뭐 나야 좋지. 아이템 많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 게 어차피 애들 잡을 때마다 체력 들어와서 콜렉트 레인지, 아, 스포너 블래스터 에미 콜렉트. 이거, 이거. 다른 두 개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어차피 적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적을 잡아야 체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을 잡고 나서 적이 모두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야! 뭐 하자는 그 시츄에이션이야. 와, 개쎄. 미쳤다. 스킬 차지 마이너스 3. 이거죠. 야, 점점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와, 거의 괴물. 그러니까 아이템이 많이 필요해요. 어. 그러니까 초장에 아이템 많이 들고 가니 짱 좋다니까. 걔가 좀 문제인데. 아까 걔 보스를 어떻게 잡지? 공략 방법이 뭘까? 걔도 분명히 공략법이 있을 텐데. 따다따따 산책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개사기꾼이야 진짜. 어, 그냥 막 마실 나가시지. 어? 마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템 짱이네. 컨트롤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이템만 있으면 짱이네. 보스죠? 어. 어떻게 잡아야 되지, 저거?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려나? 일단 뭐 피하면 패턴이 나오겠죠? 피하면 알아서 뭐 패턴이나 나오겠지. 나오거나. 어, 튕겨내는 것도 안 되고. 뭘까, 패턴이? 패턴이 저게 끝인가? 아, 올라가서 죽이면 되나? 아, 아까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턱대고 그냥 박아봤는데도 안 죽던데. 이상하네. 뭘까, 쟤는? 그냥 죽이면 되는 건가? 피해를 감소하고 한번 때려볼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쟤는? 아. 아, 잡는 거네, 그냥.
멋지게 때리는 거네. 그냥 때리는 거네요. 보니까. 아, 이 새끼가. 니 나랑 마땅히 하면 될래? 아 근데 좀 어렵다. 이거 때리는 타이밍이 애매하네. 와, 개 오버 아니냐 저거? 어떻게 내려와? 왜 이렇게 안 죽냐? 아하, 저. 어우, 잡았다. 와, 겨우 잡았다, 겨우, 진짜. 와, 겨우 잡았다, 진짜로. 뭐야? 어? 엔딩인가? 와우. 오, 이게 마지막 보스였나봐요. 어, 그녀다. 눈물. 내가 널 구하러 왔어. 신전은 무너지고. 로테이팅 브레이브. 아, 이게 엔딩인가 봅니다. 이야,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요.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이야, 진짜 재밌네. 오랜만에 진짜 모바일 수작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마치 스팀 게임에서나 이렇게 돈 받고 팔만한 게임이었는데, 진짜로 모바일로 이런 게임이 있다는 게 정말로 환상적이었네요. 약간 그 시점 돌아가는 것만 아니었으면 정말로 갓겜이었을 텐데, 플레이어로 플레이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여러분.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모아가지고 강해지는 것도 신박했고요. 뭐 먹거리지 말고.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플레이가 되겠죠. 엔딩은 아마 이렇게 되나 봅니다. 와, 리오드 우진다. 엔들레스 모드 언락. 역시 엔들레스 모드가 있죠. 무제한 모드. 무제한 모드가 열렸네요. 자, 오랜만에 수작 게임해서 상당히 즐거웠고요. 로테이팅 브레이브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 컨트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템 안 사고 컨트롤 하셔도 될 것 같고, 진짜 재밌어요. 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크로싱 즐겨보시면 이 게임의 매력을 더욱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아이템을 사고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점점 지나가면서 강해지는 주인공을 보면서 나중에 적들을 이렇게 무쌍하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윤치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